야, 뭐 잘 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150알이야. 뭐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뭐 친 거 없잖아요, 두께 씨 지금 이번 시간에. 아, 매회 출루했어요?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토끼가 왕임. 아, 좋습니다. 맞을라나? 길다. 그거 한거 같은데요? 칩치기 한거 같은데, 칩치기? 자리에 사람 없으면은 뭐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뭐 다수화씩 갖고 온거 같은데, 두께씨? 그죠? 알죠? 죽방치로 가는데 걷으면서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수화씩, 예? 칩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죽방치다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부정행위 했잖아. 자, 당 이런 거 내고 한 박스 쳤다가, 아우, 너 이게 빠른 속도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야, 여러분 지금 경보 또 올렸죠 지금. 자, 그럼 전 잠깐만 나가서 광합성 하나만 하고 올게요. 나가기 전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800개 미션 걸려있습니다. 좋아요 800개. 쪼갱기 데스카 잠깐만 들어오세요. 자, 시카키리우스. 아, 내공 먹는 거 봐봐. 장난 이렇게 먹죠. 세공일 때 저렇게 많이 된다고 했죠?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공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어느 당구장도 이런 현상은 항상 초반에 많이 생깁니다. 하점자분들은 이런 걸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리고 하점자분들이 저런 모양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수지 17점 이상이에요. 17점 이상. 아이고 잘됐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점도 안 돼요. 17점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3302님 어서와요. 세븐당구장 화이팅! 아, 여기 살짝 조금 더워요. 운동했더니, 섹시가이? 섹시가이라니. 가이 남자 아니에요. 주구미아님 어서 오시고요. 냄순이님 어서와요. 예, 요리사님 아까 인사드렸죠? 아, 다이다이 가능한가요? 철플리 20점 치시면은 다이다이 돼요. 아, 오늘만 이쁘죠? 어이호아님도 고마워요. 아, 다들 갑자기 또 말씀들이 많아지셨네. 아, 건치가 뭐예요? 아, 기준은 13점, 15점, 25점은 에버리지로 측정하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디님, 감사합니다. 아유, 꼭 담배를 펴야 많이 걸걸한가요, 만치님? 책임 한번 드릴게요. 그런 말씀 좀 조심히 해주세요. 고르님빨, 아, 건치. 아, 고마워요. 아, 그래요? JH님 고마워요. 아, 여기 구장 위치는요. 갑자기 말씀들이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방 참여하시려면은 우측 하단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서 꼭 신청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올해 31입니다. 가자마자 기본 입문이 15점? 아니지, 쳐봐야 15점도 쳐봐야 칠 수 있으면 치는 거죠. 아, 저 인싸 아닌데? 데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어제 거 봤나 보네. 휘날려 님은. 네, 준하 님 말씀하세요. 게임저 에버 하, 아, 에버 확인합니다. 쪼갱 님 저때 35. 누가 35야? 저는 31이에요.
아, 월요일 오시면은 게임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들 갑자기 말씀이 많으셨고. 고양님, 재호님 어서와요. 아, 지금 2교시 시작했어요. 네, 배토님 어서와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면은 힘들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 어제 꿀잼이었어요. 어제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나 진짜 그런 날은 정말 치기 힘들어요. 에버리지 확인이요? 이거 보드판 점수로 확인하죠. 아유, 주부장님 감사합니다. 사구 120에서 150 사이면은 좀 더 많이 늘려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확인은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확인이 가능해. 아, 구장에서 쳐봐도 되고 쳐야 또 해야 돼요. 어떤 실력인지 저희가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아, 오늘 카톡으로 난구 질문 알려주셨어요? 안 걸리는 방송 개꿀이에요. 아, 어제 너무 힘들었어. 블루스택? 아직. 그걸 또 지금 깔아야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기분이요? 그냥 똑같은데, 크루님? 아,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재현님. 자주 써먹으니까. 아, 누나랑 18점 했던 학생. 아, 고마워요. 펭가이, 땡큐, 땡큐. 펭가이 나중에 해줘요. 아, 그리고 피플 가게 되면 미리 연락 줄게요. 자, 한 번만 올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아, 갑자기 이게. 잠깐만 올릴게요. 자, 아프리카님들, 유튜브님들도 잠깐만요. 에버리지는 그, 인터넷에 좀, 아휴, 여러분들 잠깐만 진정합시다. 예. 지금 보이는 다이가 많이 원래 짧은 애는 아닌데 새벽 되면 좀 짧아져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공도 치다 보면은 왁스기가 빠지기 때문에 짧아지고. 아, 이분 에버리지가 0.5. 베스트 에버리지가 0.5래요. 아, 이분, 나 너무 당황스럽잖아. 강또라인 25점이라고 하시는데. 휴, 조금만. 아니, 좀 짠 것 같아요. 아, 어제요? 아, 은월이 어서와. 아니, 어제 기분 나쁜 거 없었는데 왜 그럴까? 자기가 잘 친 건 잘 친 건데 그거 잘 쳐서 내가 기분 나쁠 리는 절대 없지. 아, 근데 이 형이 근데 이 그 강또라이님은 그 베스트 에버리지를 0.5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 거짓말 같아, 진짜로. 아치님 어서와요. 900님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네. 세븐 사장님 화이팅. 그래요? 잘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휘리오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 아이고 휘리오님. 야, 1020번째로 감사합니다. 100개로 드디어 해주셨네요. 와, 별풍 선물 공부하셨다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께씨한테도 뭐 거짓말한다고 혼나더니만 기어이 또. 감사합니다, 휘리언님. 고마워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요. 그랜드 에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면 베스트 에버리지라고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 설마 5.0이겠지. 그러니까요, 설마.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아, 또 여기 세븐당구장님, 세븐당구장 사장님 잘 치시네. 춘천아 고맙다잉. 묻혔어. 네네네. 아, 조심해야죠. 왔고요. 거짓말 같아. 아이고 준하님. 아, 그래요? 아이고. 아유, 읽다 보니까 누구 하나 놓치고 싶진 않은데 그 순간적으로 너무 많아지셨어. 저 들어오자마자. 야, 아까비. 회전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슬슬 본색들이 나올 것 같아요. 워럭맨 메러님. 그치? 실력들이 슬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절하시는 건가? 1339님? 그렇죠. 조절하시는 거겠죠? 1교시 때는 적고, 2교시 때는 조금 이기는 척 하면서, 멘징 하는 것 같으면서, 이제 3, 4교시 때 이제 슬슬 본색 때 나오시겠죠? 고블리님, 어제? 어제, 은우리가 어제 1등 했어요. 178알. 완전 잘 쳤어요. 선생님 어서 와요. 오늘은 드디어 펜가입 될 거예요. 아, 저거 어제 뒤에서 2등 했어요. 그렇지. 뒤에서 2등 했어. 아, 어제 진짜 겨우 버티긴 버텼는데 그거 6중에 아니었으면 저도 어제 퇴학이었어요. 네, 종성님 어서 와요. 아, 다음 주 화요일. 아, 네, 다음 주 화요일도 꽉 찼어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도 팔각일 것 같아요. 네, 꽃나비님 어서 와요. 다음 주 화요일 꽉 찼어요, 여러분들. 이게 병리님, 경리님. 다음 주 화요일 꽉 찼어요. 다음 주 화요일 꽉 찼으니까 11월 20일 날 비어요. 11월 20 화요일. 너무 날로 먹으려 하네, 두께야. 이 판대기에서. 형 1등 먹어 있잖아. 에, 대기자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양구 안 갔어. 나는 당분간 요번은 쉬기로 했어. 산타스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말이. 아, 삽신 교주님이랑. 알겠어요, 미리오님. 미리 카톡 주세요. 아, 이런 재밌는 거 왜 항상 서울에서만 많이 빡빡해졌어, 진짜로. 수요일 비었어요. 수요일 비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도 비었고 다음 주도 저기 비어 있으니까 카톡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아, 머리 스타일이 지려요? 아, 맞다. 이번 주 수요일 안 되는구나. 이번 주 수요일 안 되고 다음 주 수요일이다.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은 도아님이랑가 한끼 쳐야죠. 아이고. 죽방은 다섯 명이 좋아요. 저희는 미니멈 육각, 맥시멈 팔각이에요. 아, 그래요? 어제 보니 여자분 그게 저잖아요. 어제 겨우 죽다 살았어요. 육중일 아니었으면 저도 어제 퇴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꾸메님. 하기야. 대기자분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또 죽방을 양사이드로 돌려야 되기 쉽네요, 진짜로. 김은비 화이팅하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장홍영님. 김은비 화이팅. 방송이 피라미드. 아, 진짜로? 근데 18점 올리래? 너가 짱글 수도 있어, 춘천아.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돼요. 다음 주 수요일날 해주세요, 14일. 에버 지문하신 분들께 게시판에 제가 올린, 아, 알겠습니다, 로빈 형님. 아, 다른 분 와서 친 적 있어요. 소림이라고 그 친구가 17점이었고요. 와서 치고 갔었죠. 월요일 날에. 아, 손키스 선생님 아까 오시기 구장에는 놀러 오셨었는데. 아니, 아니에요. 저 딱 20점이 딱 좋아요. 6중 2는요. 아, 어제 6중 1을 쳤는데 6중 2는요. 6점을 쳤는데 6점 중에 두 점이 가락구를 친 거예요. 원투 쓰리가. 6점 중에 가락구 두 점이 섞여 있다. 요거고요. 그렇죠. 아, 두께씨 또 아이템 쓰시죠? 나는 두께씨랑 이 레스트전 한 번만 치고 싶어요. 진짜 누가 이기나. 자, 이거를 어떻게 치겠다는 거야? 쳐서 얇게 치는 건가? 이렇게? 아, 두껍게구나. 나는 이런 거를 못 쳐서 이 기립가시가 너무. 아, 아깝이. 아, 네, 라라라님. 아, 레스트전이요. 레스트전은 솔직히 두께시. 저도 곱게 죽을 실력은 아니거든요, 레스트는. 저도 자신 있어갖고. 샤샤샤샤. 샤샤샤샤. 두께시. 못 쳤다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네. 자. 얍.
우리 오식현 형님 잘 치셔야 되는데, 매일 저희 주방 치신 거 맨날 보시다가 오늘 한번 이제 참가를 하셨는데. 익스텐션은 저는 거의 못 쓰고요. 두께 씨는 그래도 익스텐션도 좀 치시더라고요. 근데 익스텐션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뚜롱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글님, 제가 그 쪼갱 맞습니다. 쪼갱 당구에게 난그 쪼갱 맞습니다. 앞머리가 없어졌죠? 도리라님, 어서와요. 야, 니저풍이 안 오네. 니저풍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다음 주 친형 출전한다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자리 안 될까요? 다음 주. 아, 근데 화요일은 꽉 차갖고 절대 안 돼요, 이계병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시스템 몰라요, 오빠예요? 하이로. 왜 V 하지 마요? 왜? 땡큐 꽃드롱 20님 별풍선 27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이고, 니저행님 니저행님 고생 고생 많아요 많아요. 아유, 니저풍 감사합니다. 땡큐 어피치 21님 별풍선 봤어. 27개 땡큐 아이고, 쌉싸비우스 어피치님도 니저풍 감사합니다. 봤어. 니저형 봤어. 아, 여기 사장님 따로 계셔. 춘천아,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 아, 니저풍.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니저 오빠 되게 좋아하겠다. 축하해요, 니저형. 자, 갑시다. 자, 세븐 당구장님, 화이팅 해주십시오. 맞아요. 오리발 쓰시는 거 보면, 포켓볼, 예전에 포켓볼 많이 치신 형이에요. 예전에는 포켓을 치셨었죠. 니저형이 더 잘생겼어, 멋있어, 형. 아, 우리 니저형은 언제 보나. 네, 나는 레스트가 훨씬 편하던데, 익스텐션보단. 아, 그래요? 천안당구 왔니? 삐뽀삐뽀 올것 같은데. 이야, 와, 지렸다. 야, 원래 당구장에는 사장님이 좀 짜야 된다고 했는데, 아, 이 사장님은 너무 짠거 아니야? 아. 좋아하시지, 우리 사장님은. 참가도 하셨었고. 아, 요거 지르게 잘 치시네. 나도 요런 거 하나 배우고 싶은데. 아, 세븐님 나이스. 이거를 뚱뚱하게 쳐서 꿀렁 한번 대갖고 요렇게 가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닌가? 얍! 아우, 아까비. 이거 얇게 치는 건가? 나는 이런 기를 까시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쪼그날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고, 짧아질 것 같고. 너무 어려워. 아, 그래요? 그걸 두께씨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솔직히 두께씨가 알려주는 공 스타일이 제가 진짜 좀 이해가 가기가 쉽더라고요. 땡큐 꽃드롱 20님 별풍선 152개 땡큐 꽃드롱님, 쌉싸비우스 152개! 두께행님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와, 오두깨풍은 원래 520개가 왕두깨풍인데. 152개로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궁금해요. 냄순이님 말씀대로 뚱뚱한 거 기랫가시 돌릴 때는 회전이 많이 줘야 되나? 아, 수이가님은 이제 왔어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한잔 하셨어요? 대대 입문 큐 추천은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제비님. 저도 기랫가시 칠때좀 많이 치는데,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쳐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뭐야, 그냥 아무랑 아 45도 길게에서 나 그거 모르겠어. 아, 방송하신 지 저희 한 거의 6월달 정도에 시작했었거든요.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는 100일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경호님. 네, 누네님 어서 와요. 어제도 봤었는데. 제가 피부가 그렇게 하얀 게 아닌데요. 얘네가, 이 조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아직도 보이죠? 피멍. 지금 조금 많이 가라앉았네요. 안 없어지네. 아이고, 네. 권재원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해코오빠 잠깐 쉬러 가셨어요, 그만님. 곧 오실 거예요. 21날 두 자리 있나요? 두 자리 있습니다, 이계병님. 카톡 주세요. 아, 그리고 에버리지 측정해서 오셔야 돼요, 에버리지.
측정해서 와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찡찡마 오빠. 아니야. 인터벌 그렇게 긴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인터벌 신경 쓰시면 안 돼. 그 정도면 긴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게다가 또 첫 출연했었기 때문이고 또 긴장도 하고 신경도 써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인터벌 긴 게 아니에요, 오빠. 아, 덩크유님 걸렸다. 체급. 많이 늦을 것 같아. 근데 찍찍빠 오빠 진짜 인터벌이 긴 게 아니에요.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대구엔! 야, 니께 맛있네, 저게. 아, 내 거 뺏어 먹었어? 저게 맛있네. 응, 저게 맛있어. 와, 근데 저 진짜 들어오자마자 채식 장난이 아니에요. 왜? 아,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많이... 괴롭혀? 아니, 괴롭힌 게 아니라. 아, 마스크 너무, 가져가고.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신이 없었어. 이상한 질문들 해봐. 이상한 질문들 좀 해봐요, 제발 좀. 여러분, 이상한 질문 좀 해줘. 아니, 없어요. 모자 떨어져서 펴란 적 없죠. 아이, 그 정도로 뭐, 컨트롤을 못할까, 모자를.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아. 예전 같았으면은 저 헌혈한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쪼갱 지금 내 친동생인데 지금 일을 못한다. 얘 굉장히 지금 잘나가는 BJ인데 당구를 쳐야 되는데 당구를 못 친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SNS에 이거 다 올릴까? 지금 강남 어디서 헌혈 받았는데 지금 팔이 이렇게 됐다고 올릴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꼬랑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 너무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했어. 거기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또 쪼갱한테 그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리고 예, 강남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연락이 먼저 왔어요. 배즙? 배즙? 왼손 브릿지에 공 맞았는데 시침이 뗀 적 있냐고요? 왼손 브릿지에 그 맞아서 시침이 뗀 적은 없고 솔직히 그런 적은 있어요. 쳤는데 큐를 먼저 빨리 못 뛰었어. 근데 공 내 팁에 공이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적구가. 근데 그럴 때는 시침이 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타이밍이 약간 좀 어색해가지고 시치미를 뗀 거지. 이거 맞았나 안 맞았나. 근데 이 느낌 들었다는 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치미 뗀 적은 있지만은 뭐 완벽하게 내가 파울이다 지금 이거를 반이 그 파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시치미 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터치죠. 투터치가 내 공을 투터치 한 게 아니라 내 수구를 쳤는데 일적구가 내 큐 진행 방향에 나가는데 걸쳐 있어가지고 살짝 맞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틱하고. 근데 그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그런 터치가 있어요. 됐다 이거. 그럴 때. 근데 그거를 매번 그러는 거의 제가 자진 신고를 하는데 아닐 때가 있었어. 그럴 때 한 적이 있어요. 아, 김행직 선수 스타일은 죽인 스타일이죠. 죽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허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아리송해 하는데 타이밍이 놓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오마웃이 안 치고 이거를 지금 저렇게 회전 많이 줬다는 거는 이렇게 포쿠션으로 친다는 얘기죠. 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잔디밭에서 노숙 자주 하냐고요? 아, 그때는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일광욕 좀할겸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 바깥에서 박스 깔고 잤지. 체육관에 사람 많으니까. 아, 두께형 어떻게 처음 만났냐고요? 그 언주당구장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일했었어요, 그때 두께 씨가. 그 거기서 알게 됐죠. 와, 대박. 야, 지렸다 이거는. 지금 32점하고 23점은 아니 30점하고 23점은 풀샷을 잡아주죠, 풀샷. 고점자한테 디펜스 하면 무례한 건가요? 저게 또 약간 또 애매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접전인 상황에서는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수비 위주로 가는 경기를 하면은 뭐야? 이 사람 뭐 나랑 수비로 해가지고 나 수비로 해갖고 이기려고 하는 건가? 그게 참 애매해. 할 수도 있는 건데 매번 수비를 염두한 초이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냄순이님이 말씀하신 게 디펜스가 왜 무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맞는 얘기인데 하우스에서 한수 봐봐 한수 배우겠습니다 하고 친단 말이에요? 20 예를 들어서 20점 초반이 30점 하고 쳤어. 한수 어우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쳤는데 매번 수비를 해. 이거 뭐야? 뭐 배우기는커녕 뭐 이거는 지금 뭐 수비를 어떻게 수비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볼 생각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같이 치시는 고점자는. 근데 저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고점자 뒷공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티나게 갖다 대면은 마음이 상하지. 빈정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점자분들하고 아, 하우스에서 클럽에서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 하우스 게임을 할 때는 일반 시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머지 한 5점, 6점 이 정도 남을 때까지는 닭공이에요, 닭공. 닥치고 공격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는 후반 가서 그때 가서 수비하는 거예요. 그쵸? 의도치 않은 수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의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뭔가 타이틀이 걸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그잘 치는 형들하고 치잖아요 게임을 저는 무조건 3만 원이나 5만 원을 타이틀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럼 제가 승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30% 많이 나오면 40% 그 정도를 걸고 무조건 합니다 왜 이겨야 돼 제가 잘 쳐야 되는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수비를 해도 되는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게임비 내기만을, 사람 스타일마다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단지 게임비 내기만을 면제받기 위해서 수비를 계속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술값 내기라든가, 밥 내기라든가, 아니면은, 3만 원을 걸고, 이긴 사람 3만 원이라고 걸죠? 담배 한 갑이라도 하든가. 그러면은, 뭔가, 이 타이틀이 있었을 때는, 뭐, 부모형제도 없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좀 걸고 해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하점자 분들하고도 게임 칠때 친하다 그러면은 우리 담배 한 갑이라도 걸고 치자. 아니 밥내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칩니다, 사실. 그냥 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딱밥 맞기라도 하는 거잖아요, 두께 씨랑. 그러니까 제 스타일을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렇지 뭐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재밌지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뭐 게임 뭐 열심히 즐기면서 치면 되지. 게임은 또 게임대로 즐겨서 칠 때가 또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하고 칠때 모르시는 분들하고 칠 때는 뭐 감히 타이틀을 걸자고 못하죠. 아, 넘어갔어. 얍! 오, 됐어. 야, 회전력이 많이 안 살아있네. 몇 점이에요, 지금? 많이 치시고 계시나? 그러니까, 5점 쳤어요? 5점? 지금 몇 점이에요? 1점 더 치면은, 장갑 나갑니다. 야, 잠깐만. 강도라이님이 25점이잖아. 6점. 아, 6점 치시면은, 6, 4, 24. 아, 2점 더 치셔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거 우라를 안 치시네? 이건 아니다. 여기서 초이스 미스 하나 추가요. 예, 나중에 선수를 하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요 정도 가지고는 경찰 안 부르죠. 한 연속으로 한 2큐, 3큐를 연속으로 잘 쳤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세 번째 타석에서 연속으로 잘 쳤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방극형 형사 부르죠. 자, 이거는 키스를 열로, 일적으로 열로 갖다 놓는 두께. 열로 내려가면 키스가 걸릴 수가 있죠. 내공 그리고 열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 두께. 일적으로 두께를 잘 보세요. 아이고, 내공이 너무 안으로 들어갔죠. 뭐 갑자기 뭐 해커님에게 당구란 물어보세요. 어색하게. 당구란 별풍선이다! 샤샤샤! 당구는 별풍선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구가 별풍선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그죠?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갑자기 물어보잖아. 아니, 지금 하는데 별풍선들을 쏴주시잖아요. 잘 쏴주시잖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치시는데, 이건 이쪽으로 치셔야죠. 이쪽으로 쳤다가는 일적구가 키스도 날 수도 있고, 내공이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셨어야 됩니다. 아, 좋아하는 국내 선수요. 국내 선수, 좋아하는 국내 선수. 저는 사실 좋아하는 선수가 뭐 이렇게 한 명, 두명 이렇게 있진 않아요. 최고 좋아하는 선수는 저희 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김경률 형님을 제일 좋아했었고 외국에서는 야스퍼스 선수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야스퍼스. 근데, 그니까, 한 명만 꼽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잘 치시는 분들 사실 다 좋아합니다. 이게 공에 딱 봤을 때, 아, 저공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저 스타일도 되게 괜찮다. 저 스타일도 굉장히 괜찮다. 그런 분들 다 좋아합니다. 다 저랑 스타일은 틀리고, 그러지만은 꼭,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이 안정감이 있고 깔끔하고 내용이 좋다 이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탑클래스 선수들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만큼 잘 치니까 그 탑클래스에 있으신 건데. 구질이 딱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 좋아해요. 외국에서도 그 4대 천왕을 비롯해서 뭐 포툼도 좋아하고 마티논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타이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다니님 별풍선 100개 땡 호다니님 별풍선 큐쌉쌉 유스. 100개 감사합니다. 해커에겐 당구란 별풍선이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좋아하는 걸 하고 여러분들이 재밌으니까 싸주시는 거죠? 저는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별풍선이 진짜로요. 아, 우리 그냥 밥값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갖고 밥값 정도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별풍선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또 혹시라도 저희 나라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나라라고 안 하고? 혹시나 기억이 또안 납니다. 두께씨 이 채널 지분이 있냐고요? 하이너굴님 별풍선 10개 땡 하이너굴님 큐쌉싸비우스. 별풍선 10개 주시면서 1021번째 감사합니다. 아, 치는 게, 아, 솔직해서 좋다는 게 뭐냐면, 잠깐만. 공을 최다희님 뭐 기사 나오고 별풍선 자꾸 시원시원하게 10개 땡 치잖아요. 큐쌉싸비우스. 기사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치면서, 시원시원하게 치면서, 아, 요거는 예비 퀴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비 퀴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비 퀴즈를 더 크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내 뭐. 창훈이 어머니 교통사고 났대. 어? 창훈이 어머니 교통사고 났대. 창우 형네 어머니? 내 룸메이트. 근데 무슨 기사를?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 있지? 어? 축구 선수. 어? 이창민 선수? 어? 네이버에 난리 났대. 어? 그? 그게 창훈이 어머니 교통사고.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저큰그 아니야. 그분 한 명은 죽고 두 명이 큰 사고 났대. 문자 왔어. 잠깐만. 야씨. 잠시만요. 땡큐 양돌 23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문자는 살벌하게 왔어. 지금 장난 아니야? 알아, 이분. 두 분인데, 두분 중에 한 명인데. 뇌를 많이 다쳤다는데. 아, 제 친구 지금, 오. 근데, 제주도라서, 이게, 제주에서 난 거잖아. 제주도에서 난 거지. 내 친구 제주도 사는 거. 아니, 룸메이트 창우 형이라고 있는데 같이 사는 형인데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창민 선수 교통 사고 냈잖아요. 근데 상대방 차량이 같이 룸메이트 하는 어머님이 타셨대요. 야. 제주도 살거든요. 그 형네 원래 본집이. 아이고. 그래서 두께 씨한테 지금 문자 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랜드로버 차량이 중앙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중앙 차선을 넘어가서 낸 거야? 진짜 이거, 야.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차량 속도, 잘 지키고 해도 저렇게 넘어오는 걸 어떡해, 진짜. 예, 안녕하세요. 무사하시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래야 되는데, 진짜로. 아, 차가 모닝이에요, 모닝. 랜드로버하고 모닝하고 부닥쳤는데, 그게 얼마 사고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아, 의식 돌아오셨다고? 아, 다행이다. 그, 나 지금 보고, 여기, 한분 돌아가셨다고 해갖고, 그게 나이가, 68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52세 이렇게 나와가지고, 52세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 진짜 저게 아니시기만을 바랬는데, 일단은,
다행입니다. 어제 돌아오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야, 아니 저도 그 기사를 아까 전에 봤어요. 저 날마다 이 네이버 스포츠를 보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갖고 제주 그거 봤는데 그게 지금 그거라고 하니까. 예, 일단은 의식 돌아왔다고 하시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예,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다 먹고. 아, 지금 의식 돌아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잘 칠 거예요. 아, 저희 방송 때문에 방송 깔았다고요. 자, 랜드로버 차, 비싼 쓰레기 차. 우리 빵타기 형이 랜드로버인데? 1억 4천짜리 샀던, 새 차 샀던데?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자, 1쿠션, 2쿠션, 3쿠션 치는데 안으로 짧게 빠지겠죠? 빠지면 길게는 안 빠지겠죠? 이렇게 짧게 빠지는 각도죠? 아, 스트로크 스피드가 엄청나시던데 타고난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저게, 제가 뭐 제 스트로크이 저는 지금 아직 만족을 못해요. 완전 만족을 못해. 이게 어디 가서도 항상 일정한 스트로크가 내 스트로크로 잘 뽑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아직은 좀 더 편안하게 치고 안정감 있게 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됩니다. 그 저도 이 스트로크 연습을 스트로크하고 속도, 두께 요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요.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못할 때도 있지만은 저도 더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제가 그 그랜드 에버리지가 1.5가 나와서 1.5가 나와요. 클럽에서요. 클럽에서 막 세 군데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하고 쳤을 때 세 군데 정도 클럽에서 합치면은 딱 1.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5만 유지만 하자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1.5까지만은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잘 치시는 분들이 많고 1.8, 1.9 요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맴도는 거예요. 당구가. 그래서 그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뭐 꼭 스트로크에서 이제 찾지는 않고 제 생활 습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를. 무슨 말씀인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1.5에서 1.6, 1.7 이런 걸 가려면은 제 자신이 몸 관리 잘하고 컨디션 유지 잘하고 집중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1.6, 1.7, 1.8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 제 관리를 못하니까 제가 관리 조금만 안 되는 조금만 이게 관리를 못하면 에버리지가 뭐 1.1, 1.2 너무 못 쳐버리니까 저 혼자서도 맛이 가서 또 당구 개판으로 치고 스스로 맛이 가서 당구를 못 쳐요. 너무 연습 때나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비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술, 담배도 연관이 있겠지만, 뭐 술, 담배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나머지 뭐 부지런하게, 아무튼 굉장히 부지런해야 나머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DJ 분들은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른 BJ분들은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1 접고 키스 뭐 이렇게 키스 빼고 내공을 마치기. 야 나이스다. 잘 쳤네요. 잘 쳤어. 깔끔하시다. 아니요, 코리아 당구장 때는 컨디션이 그렇게 난조는 아니었어요. 아 조명호 선수가 하우스핸디 45점으로 아, 걔는 50점 놔도 돼요. 50점 놔도 돼. 50점 놔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공을 잘 치고 이제 체력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50점 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좋아요. 자 약간 배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당점 선택을 상단보다는 조금 내린 9시 정도로 9시에서 10시 사이를 주고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 이 학구만 치네. 자, 이 공 안 치시고 이 공 치셔야죠. 이 공. 이 공. 그렇죠. 노란 공 치셔야죠. 노란 공 치겠지. 아, 안 치신다고? 이거 안 치신다고요? 진짜로? 리얼리? 와. 아, 이거 치셔야지. 이건 아니다. 아, 그, 하우스에서는 제가 한 1.8 정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치는 건데, 1.8은 뭐냐? 내 자신이 게임을 치고 싶을 때만 쳐야 돼요. 저는. 22이닝 정도거든요? 제가 치고 싶을 때만. 치기 싫은 게임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치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중 안 되는데 치는 게임. 그런 데서 에버리지 많이 깎아먹죠. 3쿠션 입문자는 큐 얼마 정도짜리 사면 될까요? 300만원이요? 15만원이요? 아이고 되겠죠? 하우스 큐가 제일 잘 맞던데 이러셨는데 하우스 큐만 치셨으니까. 자 빵크레이션 원투 코너 부드럽게 쳐서 뭐야 너무 세다. 아 이렇게 어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포지션까지 좋고요. 자 앞에 거 치시나요? 앞에 거 쳐서 내공 빳빳하게. 어 뒤에 거 치셨네. 아 무게감에 있는 묵직한 큐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아 묵직한 큐는 아 전트 보스님 별풍선 20빨개 감사합니다. 20빨개 감사합니다. 무게추를 좀 실어야죠. 무게추를 뒤에다가 전특보스님 별풍선 50개 전특보스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요 그 채팅창 오른쪽에 있는 거 엑셀터를 누르시면은 밑에 그 엄지손가락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안됩니다. 요거 누르셔야 돼요. 자 지금 350분 눌러주셨는데
그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800개 미션 있습니다. 성공해야 내일도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 실패 시에는 내일은 하루 휴방입니다, 유튜브. 자, 요렇게. 20 정도 맞으면 되겠네. 회전 많이 살려서, 살려서! 얍! 아! 조금 부족하다. 자, 아프리카 보실 분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스2 시스템은 무당으로 치는 건가요, 여러분? 냄순이, 냄순이님이 물어보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 몰리나리 P3요? 어, P3 좋습니다. P3 쓸만합니다. 정자동 바티꼴님 별풍선 정자동 바티꼴님 별풍선 500개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야, 아니 미션 뭐 성공했어요 바티꼴님? 바티꼴님? 뭐 우리 두께씨가 성공했나요? 뭐야 이 아이씨는.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바티콜님. 별풍선 500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땡큐 하잉 24님 별풍선 10개 땡큐 하잉님. 하잉님 하잉 24점 치신다는 거죠. 1022번째 감사합니다. 모바일 유튜브는 그 채팅창을 끄시면은 밑에 엄지척이 있어요. 채팅창을 끄시면은 엄지척이 있습니다. 민락 세븐님께서 배갈 이기시면 500개 더 주신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이 공은, 이 공, 내 공을 먼저 나오게끔 우라를 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보다는 붙이고 나서 내 공이 지나가는 방법이 좋은데? 붙이고 나서, 그렇죠. 붙였을 때 내 공이 지나간 거죠, 지금은. 저거는 우라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비켜치기입니다. 비켜치기. 기대가시를 치신 거예요. 내공이 일적으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보내놓고 왔기 때문에. 좋다님 별풍선 100개 좋다.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아, 빵꾸 안 치십니다. 이거 대단하시다. 아, 원 쿠션 여기서 이렇게 투 쿠션 이렇게 날라와야 되겠죠. 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으로 갈 수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짧겠죠. 예, 봤어요. 저 실제로도 봤는데, 뭐. 풍력 장난 없을. 아, 프로급은 아니잖아. 26점을 놓고 치시는가 그러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BJ 실력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뭐, 비하할 수도 없고. 또, 있는 실력에서, 뭐,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실력 물어보지 마세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라인, 70 라인. 보다는 짧고, 60 라인보다는 길고, 70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80 정도 출발이잖아. 여기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님 많이 살려서, 지금 회전님 어설퍼요. 저런 거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임팩트 회전이 들어갈지.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게 저 상태에서 저는 저 상태에서 회전약이 좀 빠졌는데 쳤으면 길 것 같아요. 회전약이 오른쪽 요만큼 이렇게 주고 치셨는데 저는 길 저렇게 치면 오히려 지금 긴 각도에서 내공이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 3쿠션 지점이 보이는데 3쿠션 지점을 어떻게 해서 설정을 시키는 건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우라나 학구 칠 때 툭 터질까 날만한 공좀 설명해 주세요.
우라나 학구 칠 때 투터치가 날만한 공? 투터치가 날만한 공은 거의 뭐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많이 붙어있을 때나 그런 게 있지. 뭐 투터치 날만한 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라나 학구 칠 때 일적구하고 내 수구하고 같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거의 뭐 일적구랑 내 수구나 같이 붙어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희망사장님 어서오세요. 당구를 잘 치기 위해 따로 부가적으로 하신 거 있냐고요? 한 거 있냐고요? 없습니다.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생각의 차이를 계속 생각 과연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아 좋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은 자세가 일단 저는 아직도 너무 좀 낮아요. 근데 안 낮으면 당구를 못 치겠어요. 공의 임팩트 량이 틀려져. 자세를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올렸을 때 파워풀한 샷을 좀 잘 쳤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이제 저 개인만의 바라는 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잘 힘들죠. 근데 그 제 자세에서 잘 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당점, 요즘에 들어서 이제 당점에 뭐 높낮이 그 당점을 줬을 때 일어나는 스쿼트와 커브 스윙 이런 게 또 막 생각을 하게 돼요. 부드럽게 칠 때. 아니 지금 있는 파워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는데 제가 자연스러운 무게감 파워는 사실 떨어져요.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아무래도 체구가 제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이런 체격하고 저 같은 체격하고는 자연스러운 무게감에서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자, 2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만의 뭐 생각하는 고민이 많죠, 당구 때문에. 되게 많아요. 인찍문찍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에서 넘어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에서 넘어오셔서 또 팬클럽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찍묵찍님. 땡큐 쌉쌉이유스. 당구 많이 배우세요. 아 등속으로 밀다 보면 투터치 같은 소리 그런 게 있죠. 공이 달고 나갈 때 그런 느낌이 들죠. 공이 섰을 때 내 공을 쳤는데 얘는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내 공도 팔로우가 등속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니까 일적구가 빨리 도망가지 않고 이게 좋은 스트로크로 가기 전에 이런 큐질이 된다 그러면은 고수로 가기 전에 이 등용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잘 치 스트로크 좋아집니다. 자 여기 빵 치면 빵 치고 하면 팔로우 해봤자 이 공은 이미 떠나 있어. 근데 여기서 등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은 큐가 나갈 때 얘도 공도 등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큐 스피드하고 비슷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드르르르륵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큐질이 좋아지다 보면은. 근데 그게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팔로우가 되는 거니까. 뭔 제목을 쓰죠 그래? 그렇죠. 투터치가 나고 나서 그 팁 모양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꺼멓게 돼 있습니다. 꺼멓게. 자 순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순서도 바꿔드려야 되고. 자 꼴등. 자 1등 먼저 말씀드릴게요. 1등 좌하 밀 뭐야 강도라이님 1등이야? 아 진짜로? 저 잠깐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이 치셨어요 강도라이님이? 저 지금 질문 못 봤습니다.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야
강도라이님 1등입니다. 171알. 171알이고요. 2등 밀락 세븐클럽님입니다. 밀락 세븐클럽. 저 밀락, 의정부 밀락동에서 당구장 하신다는 분이십니다. 159알. 밀락님이 159알로 2등. 3등이 두께씨 105알.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150알에서 45알 내려먹었어. 그래, 이게 맞지. 그리고 4등이 소병훈님 82알. 소병훈님이 82알. 5등이 아 뭐야 아니다 4등이 에디덕스님이에요. 에디덕스님 95알. 그 다음에가 5등이 소병훈님 82알. 6등이 앗개공자님 66알. 7등이 독불장군님 63알. 그리고 50견님이 꼴등입니다. 50견님 우리 선배님 58알입니다 밑에 순서 한번 바꿔드릴게요.